자, 나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차를 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현재 기온 30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신PD님 출근했네요. 오늘 또 두 대 차량 출근하는데 그 중에 한 대, 본 차량은 ABP 컬러 차량이고요.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구입하는 7인승 업무용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ABP 차량은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철판 재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GFRP 재질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안쪽에 이솔라까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확실합니다. 자, 오늘 퀴즈 낼 거예요. 즉,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아톤 글로벤 세 가지 적어주시면 선착순 세 분한테 제가 목쿠션 날려드릴 테니까 계속 설명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 참조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비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 끝. 자, 실내 쪽도 제가 한번 차분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설명, 더워서. 아오, 안에는 정말 천국이네, 에어컨 바람이. 자, 본 차량, 오, 축구 나온다. 어저께 페루하고 그 평가전 했는데 1대0으로 졌죠. 20일 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황인범도 출전합니다. 인범아, 한 골 넣자. 어쨌든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뭐가 필요해요? 냉온 커블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절대로 녹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대전까지라고 했는데 부산까지 가도 안 녹아요, 실제로. 예, 그리고 카니발에 미안해. 정말 이 아이스 커피 먹을 때는 냉온 커블더가 진짜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아직 선택 전이죠. 걸레로 깨끗이 싸고 라인 매트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참, 디럭스 이뮤니스트 설명 안 할 뻔했네. 예, 디럭스 이뮤니스트를 하는 이유, 오래간만에 설명하는 것 같아.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갈 때 운전석은 물론 동승석 승차자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아이스커피 시원하겠다, 그죠?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봤고요. 2열 쪽 살펴봅니다. 요즘에 또 7인승 계약이 많아요, 신편이네. 오늘 또 7인승 계약도 하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자,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가? 9인승도 좋고 7인승도 좋고 뭐 차박 캠핑카도 좋고 요즘 핫한 RMS도 좋고, 일단 2열 쪽 바닥 쪽 뭐 매일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에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재 누티크가 로우 브라운으로 깔려 있습니다. 색상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헤링본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요트 바닥만 보면 늘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 오, 신발이 새 신발인데 사이즈 때 밟고 올라가서, 자, 승차. 즉 2열의 운전석 뒤쪽은 현재 승차 모드입니다. 9인승 시트와 다른 것은 이렇게 전후 좌우 버튼이 있다는 거, 그것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뭐죠, 심피디님? 릴렉션 시트. 그렇죠, 릴렉션 시트. 제가 한번 또 앉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키는 173cm고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 부분이 안 닿죠. 다리 부분이 안 닿고 현재 무중력 상태. 와, 현타. 이 정도면 뭐 저희도 아르메스 현재 판매하고 있지만 그 시트보다는 사실은 못해요. 하지만 이 정도로만 돼도 훌륭한 편이죠. 그리고 다시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원터치로 꾹 눌러주면 자동으로 승차 모드가 되는 것도, 야, 많이 발전한 거죠, 이 정도만 돼도. 그리고 측면 쪽에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두 번째, 바로 허니콤 블라인드입니다. 하대 블랙, 원단은 베이지인데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려요. 그리고 주름식 커튼은 이중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열기, 한기, 햇빛 차단 효과가 허니콤 블라인드보다 못해요. 그래서 딱 치면 완벽 차단. 즉 시원하게 이 창문 쪽으로 들어오는 열기 한기가 엄청 나거든요, 심피디님. 근데 완벽한 차단을 해주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상부 쪽 차분히 비춰주시죠. 요즘에는 다 뭐가 들어가요? 스타라이트,
이게 외피가 아니고 외피 쪽에 이렇게 하면 뭐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피 쪽에 아트원에서는 현재 스타라이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계약이 많은 것 같아요. 200만원 상당의 은하수 조명을 계약하면은 서비스 해준다는 사실. 그리고 스타라이트도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하는 앰비언트 조명과도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송풍구. 아트원 하이루프의 특징은 당연히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및 에이어스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의 에어덕트 구조가 중요해요. 이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현재 약하게 해놨는데 좀 더 세게 하면은 와 정말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자, 스타라이트 그리고 앰비언트가 있는데 밤에 사실 3, 4가 넘어가면 눈이 부셔요. 그래서 항상 저는 1로 해놓고 다닙니다. 스타라이트는 전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위에 화려한 조명들은 사실은 꿈이죠, 꿈. 현실에서는 바로 꺼야 돼요. 뭐 차를 구입했을 때 한 두 번 정도 틀었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틀고 아트원에서는 꿈보다 현실을 중시합니다. 이 정도로 조명이 돼야만이 야간에 운전할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한 번 더 전하고요. 더 중요한 거 있죠. 앞쪽에 모니터도 매일 설명하지만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고 와 현재 페루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일에는 정말 꼭 이겨야 됩니다. 임범아 잘 좀 찾아. 나도 가니까 그날 티켓 있어요. 자, 20일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AMH 한다는 것도 아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어디든지 개인용 하츠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내장되기 때문에 차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신피들 덥지 들어와 나 설명할게. 신피들 위해서 내가 설명할게. 자, 3열 쪽. 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3열 쪽에 제가 성찰을 했고 3열 쪽에 헤드레스트를 딱 올려주고 중간에도 올려주고 하면은 머리 부분이 닿고 제 키가 173인데 실제로 EV9 요즘에 뭐 깡통차도 7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본 차량은 차값 포함 7천만 원 맞죠 심피디님? 야, 근데 EV9 3열에 타보신 분 그리고 뭐 SUV 3열 타보신 분 절대로 진짜 성인 7명이 탈 수 있는 차는 사실은 스타리아 그리고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이지 않습니까? 하이리무진이 아닌 차는 하이리무진의 높은 개방감 그리고 시원한 거에 비교할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카니발 7인승 요즘에 많이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7명이 편하게 탈 수 있고 게다가 이렇게 아트원 글로브에 있는 하이리무진을 만나면은 모니터도 있고 스타라이트도 있고 개방감 있고 서서 옷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후속 쪽에서도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 차 아니 천국이다 신피디. 자, 오늘은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글로벤만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이루프의 이솔라 단열재 그리고 GFRP 재질, 두 번째는 네온 커블더, 세 번째는 허니콤 블라인드, 네 번째는 에어덕트 구조. 자, 세 가지 이상 적어주시는 분 선착순 세 분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제발 한번 당첨되신 분들은 제외합니다. 자, 후속 쪽에 설명 이어나갑니다. 후속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개방 시에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개방감 있고 차단 시에는 완벽 차단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고 게다가 센터 쪽에 등을 딱 놓으면은 캠핑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트원에서 직접 제작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 마크가 새긴 옷걸이, 원목, 호두나무 옷걸이가 있는데 아트원 글자가 들어가려면 품질이 따라줘야 되죠. 그리고 시트도 한번 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딱 당겨주고 그대로 밀어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 현재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두 그 조수석 뒤쪽은 최대한 뒤로 밀린 상태죠. 넓은 트렁크 공간도 7인승이 제공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다시 비춰줘봐요. 우와 춥고 아, 중국하고는 이겼고 어쨌든 이렇게 요즘 미디어 시대에는 언제든지 뭐 축구, 기타, 원하는 뭐 노래방 뭐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 맞죠. 그러면 당연히 하이리무진과 그리고 모니터 있는 차량이 훨씬 더 패밀리카로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본 차량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7인승은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대로 그리고 아트원은 늘 출고 차량 아래 공개 댓글에 차량
교환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 모두 다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사실만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아토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전부 다 찐 구독자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